아시죠? 우와. 자, 이 집입니다. 우와, 엄청 깔끔하네요. 입구 좋아. 한번 싹 보세요. 야,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어, 여기 우와. 자, 우와. 어이구. 우와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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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뭐야? 들어오자마자 가장 좋은 거는 이 층고 높은 게 전 너무 좋아요. 3.716. 층고가 높으니까 넓어 보이네, 네. 확실히. 그리고 위로 뭐가 있죠? 오 마이 갓! 에어컨? 시스템 에어컨, 저거는 옵션이에요? 아, 근데 이 에어컨이 지금 1층하고 복층까지 다 이거를... 이게... 보세요! 아, 보세요! 보세요. 아이고, 말 잘했다. 아이고, 말 잘했다. 노랑님, 말 잘하셨네. 장검 씨, 이게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. 네. 그렇죠? 층고 높은 것도 좋고 일단 네. 들어오자마자 창문이 커가지고 창이 넓어서 밝아서 좋아요. 채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. 집순이다 보니까 네. 해볼 일이 없으니까 아... 집에라도 빛이 좀 잘 들어야 돼서 아 그래요? 이거 너무 환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, 채광 좋아야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벽지랑 네. 바닥이랑 이 느낌 또 어떠세요? 좀 어둡네요. 좀 어둡죠. 네. 그래서 네. 이 이사 올 때 네.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거를 싹 갈아 엎어줍니다. 예, 바닥이랑 벽지도 합성. 예, 싹 엎어줍니다. 그 원하면 노랑이든 저희는 노랑 나랑 돼요. 예. 지금도 좋은데? 교체해줍니다. 마음에 안 들면. 자기가 원하는 컬러로. 네. 와. 요 거실, 요 공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 저는 네. 쇼파를 기점으로 저는 조금 공간을 분리하는 느낌을 주는 게 어떨까? 여기에다가 쇼파를 두는 거죠? 아, 쇼파로? 이쪽은 거실. 아, 이쪽은 거실. 주방. 약간 이런 느낌? 활용 가능하죠. 어. 네.